안녕하세요, 여러분. 초급 사진 수업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의 여행 사진은 무엇입니까? 찍은 사진과 함께 여행지의 추억을 간직한다면 좋은 사진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고 더욱 의미 있는 여행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 유용한 정보가 소중한 여행 사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은 잘 찍은 사진 하나로 기억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생한 추억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래된 사진이라도 질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여행 사진을 보고 여행지에 매료된다면 당신은 여행 사진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좋은 여행 사진은 무엇입니까? 첫째, 카메라 선택하기. 둘째, 렌즈 선택하기. 셋째, 그림자 속으로. 넷째, 피사체의 노출 설정. 다섯째, 프레임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화면의 3분의 1 분할 법칙입니다. 1. 카메라 선택하기. 작고 가볍고 손에 친숙한 카메라를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신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새 카메라를 자주 구입합니다. 크고 무거운 카메라와 장축 렌즈를 가지고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카메라와 장비로 처음 가본 여행지에서 좋은 여행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전문 지식이 없는 여행자에게는 대형 장비가 여행을 망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카메라와 함께 가져갈 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여행에 적합한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카메라 장비가 증가하면 피로도가 그보다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요즘에는 작고 가볍고 고성능 인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바퀴 달린 가방이나 착용하기 쉬운 가방도 좋은 생각입니다. 2. 렌즈 선택하기. 시야를 대체할 만한 익숙한 렌즈를 준비하십시오. 다양한 화각을 설정해야 하는 전문 여행 사진 작가의 특성상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 눈에 익숙한 여행 사진을 찍고 싶다면 프레임 렌즈가 답일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가 다른 여러 개의 렌즈를 촬영하더라도 현장에서 렌즈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야에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는 50mm로 처음에는 줌이 불가능해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일반적인 화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사실적인 사진을 찍으려면 표준 초점 거리가 50mm 이하인 35mm 단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프라임 렌즈를 위한 별도의 동영상을 준비할 것이지만 프라임 렌즈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조리개가 더 넓어 카메라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렌즈의 구멍이 더 넓게 열리고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더 많은 빛이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조도 상황에서 촬영하는 경우 프레임 렌즈를 사용하면 ISO를 높이거나 셔터 속도를 낮추지 않고도 필요한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그림자 속으로. 정오의 직사광선을 받는 사람을 촬영하면 사진이 너무 밝고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실의 조명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림자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자동 노출 기능을 작동하므로 괜찮습니다.
그림자는 반사광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피부결이 좋아 보입니다. 건물이나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거나 반사판이나 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쉽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4. 피사체 노출. 근접성의 원리는 유사한 물체, 사람, 물체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선과 모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쇄의 원리는 닫힌 공간이 있으면 눈이 밝은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지만 원칙에 따라 여행 사진을 찍어 더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노출은 사진 필름 프레임 또는 전자 이미지 센서의 표면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빛의 양과 노출 시간으로 셔터 속도, 렌즈 조리개 및 장면 휘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화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나 두 번째로 밝은 부분을 중앙에 배치하고 가장자리를 어둡게 하면 중앙의 주요 피사체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프레임 만들기. 예제 사진에서와 같이 프레임 안에 다른 프레임을 배치하면 전경에서 중앙 및 먼 뷰로 점차 축소되는 느낌을 주어 주 피사체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뷰파인더라는 프레임의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프레임 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근감을 향상시키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는 사진에 포함될 피사체의 영역을 사진가에게 보여주는 카메라 구성 요소입니다. 일부 최신 카메라에는 뷰파인더 대신 LCD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출 사정 또는 미터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각 또는 거리계 초점 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 6. 화면의 3분의 1 분할 법칙. 사진의 디자인은 프레임의 구성입니다. 즉, 카메라 파인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조화롭게 배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프레임 안에 있는 물체를 배열하고 각 피사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시각적 순서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분할 법칙은 무엇입니까? 3분의 1의 법칙은 사진의 구조를 부여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인 구도입니다. 사진의 중요한 요소가 3x 삼각자를 따라 배치되어 이미지를 9개의 부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일종의 오프센터 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의 경우 설정에서 뷰파인더 그리드 사용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규칙은 대비, 보색 대비, 빛과 그림자 사용, 선과 모양 사용, 조리개 및 셔터 속도 사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렌즈 사용 등 시각적 순서를 지정합니다. 사진에서 3분의 1의 법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1/3 규칙은 가장 잘 알려진 건설 지침입니다. 시청자의 시선을 이미지로 이끌고 피사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상적으로 남은 빈 공간은 피사체가 바라보거나 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의 법칙이 항상 100%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정확하고 정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진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사진 그룹, 수업이나 대학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카메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고 안전하며 이 모든 팁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초보 사진 작가를 위한 여행, 사진 촬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쉽게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다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사진의 좀 더 유익한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